말했잖아, 거래처 직원이라고. 거래처 누구? 아, 당신이 말하면 알아. 점심 먹으러 왔으면 점심이나 먹으러 가. 당신 수상해? 수상하긴 뭐가 또? 안 되겠어. 내가 가서 저 여자 정체를 밝히던지 해야지. 아니, 어딜 가겠다는 거야? 날 어떻게 보고 이러는 거야, 당신? 집에서도 허구한 날 시비더니 이젠 남편 회사 일까지 시비를 걸어? 당신이 이런 여자였어? 누굴 망신시키려고 이러는 거야? 남은 눈꽃 뜰 새 없이 정신없이 일하는데 한가하게 와서 하는 소리하고는. 아니면 아니지. 왜 화를 내고 그래? 당신 좀 안 하게 하잖아. 점심 당신 혼자 먹고 들어가. 치사하게 정말.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어? 밥 먹으면서 화해라도 하지. 아휴, 왜 하필 그때 와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머리가 깨질 지경이다. 그러니까 진화를 정리해. 걔가 부시야. 아, 걔 하는 말 다 거짓말일 거야. 그러나 말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방 한 칸도 없이 떠도는 모양인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그냥 한 번만 도와주는 셈 치고. 너 사는 게 그런 거 아니다. 어? 맺고 끊는 것도 있어야 되고 냉정할 땐 냉정해야 돼. 야, 정이 해픈 것도 병이야. 이러다가 집사람이 알면 어떡할래? 어? 이건 지금까지 일하고 다른 일이야. 나도 집사람 속이고 싶은 생각 없어. 나한테 성실한 사람이야. 상처 주고 싶지 않고. 그래도 말이다, 끝마무리는 잘하고 싶어. 그래야 정리가 될 것 같아. 이런 심정 알아? 너 진아한테는 끝까지 멋진 놈으로 남고 싶다 이거냐? 그래, 돈 좀 빌려줄 수 있지? 부탁이다. 그러면 너 진짜 마지막이지? 그래, 진짜 마지막이다. 얼마 안 돼. 어디 가서 방 한 칸 정도 마련해서 살아봐. 오빠, 고마워. 나 이런 것까지 진짜 안 바랬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미안하다, 더 못해줘서. 잘 살아.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오빠, 지금 무슨 말이야? 우리 끝나는 거야? 그래, 지난 일은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자. 안 돼, 이대로 오빠 못 보내. 내가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미안해서라도 오빠 우리 못 헤어져.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예전에 그 돈은 잊어. 너한테 받을 생각 없어. 널 사랑했었던 걸로 충분하다. 이제 다 잊고 열심히 살아. 사랑해.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오빠 아직 나 사랑하잖아. 그렇잖아. 그렇지? 진아야,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라며 나한테 돌아와줘. 그건 아니야, 진아야. 오빠, 나중에 얘기하자. 어? 나중에 얘기해. 오빠가 정리 못하면 내가 정리시켜줄게. 아니, 어딜 가겠다는 거야? 날 어떻게 보고 이러는 거야, 당신? 집에서도 허구한 날 시비더니 이젠 남편 회사 일까지 시비를 걸어? 당신이 이런 여자였어? 내가 어떤 여자였는데 그걸 몰라서 그딴 소리를 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석 대리님 사모님 되시나요? 예, 그런데요? 우리 구면인데 며칠 전 회사 카페에서 만난 적 있죠?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그런데요? 그때 제 소개가 미흡했던 것 같아서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진아라고? 당신 누구야? 누군데 도대체 이런 전화를 해? 김 대리님하고 같이 살았던 여자예요. 8천만 원 치고 날랐던.
아무래도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게 두 분 관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오늘도 저에게 돈을 주시고 가셨네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처 못 드려서요. 대신 전해주시겠어요? 뭐? 너 나한테 왜 이런 전화라는 거야? 글쎄요.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는 아직 사랑하고 있거든요. 여보, 왜? 오늘도 거래처 직원하고 만나고 왔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 여자한테 가서 물어봐. 당신이 사람이니? 나한테 화까지 내면서 면박 주고 기분 좋지?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렇게 돈을 뜯기고도 또 돈을 줬어? 둘이 살림 차리기로 했니? 그래서 나한테 이혼하자 소리 못하니까 그녀한테 시켰어? 아니야, 그런 일 없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는데.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것도 없어. 사람을 어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니? 내가 그렇게 우습고 만만해 보여? 결혼해서 지금까지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야? 난 당신이 오해할까봐 그래서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었어. 그뿐이야. 그거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직도 그 여자 그렇게 중요하니? 나보다도 그렇게 중요해? 그럼 난 뭐니? 미안해.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회사 사람들한테 놀림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한테 날 갖고 놀게 해. 사람을 어쩜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니? 여보, 다 끝난 일이야. 걔가 왜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끝난 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다 끝났다고 하지만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잖아. 내가 몇 번 잘못했어. 깨끗이 정리시킬게. 다시는 그딴 짓 못하게 할게. 그럴 거 없어. 내가 끝내줄게. 이혼해. 당신 같은 남자 믿고 이런 종이 조각에다 내 인생을 꿈꿔왔던 게 내 인생의 비참한 선택이었어. 수영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너 실망시키지 않도록 잘 살게. 노력할게. 아니, 난 더 이상 당신 아무것도 못 믿어.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넓이도 당장 나가. 남편이 결혼 전에 동거한 사실은 충격적이긴 했지만 결혼 전 일이라 개의치 않으려고 했습니다. 과거 일이 단지 과거로 끝났다면 그냥 잘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과거의 여자가 계속 바람을 폈습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난 절대 바람 피운 적 없어. 이미 모든 감정이 다 정리된 여자야. 또 거짓말. 아, 다 정리가 된 여자를 왜 다시 만나는데? 돈까지 주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소리래. 내가 그러니까 당신을 못 믿는 거야. 몇 번을 말해. 오해라니까. 오해? 내가 둘이 만나는 걸 버젓이 봤는데도? 거래처 여자? 그래, 거래를 하고 있었겠지. 그게 사람...